안녕하세요. 홍주희 뉴스 TV 그러니께 전용식 세인턴 기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말을 하는 그러니께 전용식, 그리하여 전용식.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꼭지는 양승조 지사와 충남도청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 예, 그 문제입니다.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하는 충남도 관계자, 인사재량권 남용이다, 책임을 묻는다는 노조. 현재로서는 끝이 안 보이는 형국인데요. 결국 충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11월이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의뢰했고 12월 13일부터는 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네, 결국 노조 측은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의 도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서 갈등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헌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12월 16일부터 접수돼서 현재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카테고리는 인권, 성, 평등. 청원 마감은 2022년 1월 15일입니다. 이쯤에서 청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인턴, 준비되었으면 한번 읽어주시게나. 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규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지사는 인사재량권을 앞세워 2020년부터 과거 15년 소급 규정을 적용하여 승진 제한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위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도 자체 징계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서 정해진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변책 6개월에서 강등, 정직 18개월, 성희롱 등은 6개월 추가 가산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근무 지역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이 되는 징계 처분의 유형은 거의 대동소이한 데 불구하고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인사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징계 양정이 규정이 다르게 규율하는 모습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징계 시효가 만료된 자, 사면법에 의한 사면을 받은 자, 징계 기록 말소자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일체의 예고나 고지도 없이 2020년 1월부터 갑자기 과거 15년을 소급하여 승진에서 일에 제한시키는 2020년 충청남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이를 강화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승진을 2회씩 제한하는 등 실정법에도 없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국회에서 입법된 개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입니다. 특히 국공무원은 각자의 잘못에 대하여 형법 등에서 정하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 1차 사법처벌을 달게 받게 되며, 이후 공무원 품위
손상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의 2차 징계 처분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사기업 직원들 잘못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법처벌과 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 및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을 모두 감수한 공무원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아니고 난데없이 과거사 15년까지 소급하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까지 다시 들춰내어 승진 제한이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 대우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그동안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큰 피해가 자명한 일이며 피해 당사자들은 승진 탈락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 인한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 찍힌 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충청남도의 자살률은 4년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과거 15년 소급 인사 제한은 너무 가혹한 인사 제도로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충남도만의 유일한 악법으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9년 5월에는 충남도청의 20대 신규 15공무원이 음주사고로 인한 죄책감과 징계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과거사 15년까지 다시 들추어서 불이익과 인격 모독을 자행하고 위법 부당하게 과거 15년 소급하는 충남도 인사정책이 철회되도록 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네. 제인턴 수고하셨네. 예, 들으신 대로 인사재량권 남용 과거 15년 소급 적용이 가장 큰 사안인 듯 싶습니다. 어찌 보면 리더십, 소통, 대화의 문제일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노조의 정당한 주장, 예, 노조의 정당한 활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데도 우리는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 아닌지 하는 성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자 결정했습니다. 예, 끝까지 제인턴 기자는 반대를 했는데 예, 그냥 한번 다루고자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죠. 자, 어찌됐든 210만 명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선출직 도지사 지난 2018년 7월 빈선 7기 양승조 지사의 이력은 능히 화려합니다. 제인턴, 한번 그 이력을 한번 읽어주시겠나? 네. 충남 천안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17대, 18대, 19대, 20대 내리 4선의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책무도 막중하고 능력도 대단하신 분일 텐데 어찌하여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내리 4선 책임도 책무도 막중하고 능력도 대단하신 분일 텐데요. 어찌하여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만드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하기에 충남도의 투명 행정에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위를 이용한 독선과 불통 행정을 펼쳤다는 또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비아냥 섞인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12월 20일이죠. 22일 노조 측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충남도지사의 부당한 지시로 합법투쟁하는 노동조합 탄압 중지하라입니다. 과거에 빠져있는 도지사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도 침해한 도지사가 정당하게 합법투쟁 활동하는 노조에 대해 실국장 공개 석상에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220만 도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도지사의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양 부지사와 실국장의 부당한 지시를 한다. 2천만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동 3권을 무시하면서 충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도 지휘부에 충분한 내용을 전달했으나 도지사의 독성과 아집으로 만들어낸 이 사태를 자신이 아닌 지휘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간 도지사가 양 부지사, 실국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사의 기준과 원칙조차도 노조와 협의는커녕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지사의 뜻이 아닌 도지사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인사재량 행위가 아니다. 재량 행위는 헌법 등 실정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행사가 가능하다. 도지사가 자기가 속한 정당의 공천 기준에서 30년도 소급한다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뿐만 아니라 직업 공무원제 안에서 국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현 지사가 내부 화합도 못 지키고 집안 단속도 못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지 옛성어 수원수구를 떠올리게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고장난명처럼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없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이어온 노동기본권을 도지사 말 한마디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도지사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예로부터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했다. 플랜카드는 집회 신고된 조합에서는 부착이 가능하지만 삽기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위법이다. 도 업적을 홍보하는 플랜카드 개첨이 위법인지도 모르고 이장패천하고 있다. 예, 이장패천. 네, 아시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이죠. 얕은 수로 잘못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예, 또한 이 12월 24일 노조 측은 충남도의 2022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와 관련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사, 자신이 고개를 숙이는 인사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충남도 인사는 스스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권력이 있는 자 마음대로다. 그렇기에 심사숙고해야 하고 권력자들은 자기 앞에 떡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는 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번에 이어 실국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5개 실국만 챙긴 셈이다. 실국별 소외되지 않는 인사가 중요하다. 하여 4급 이상 충남도 인사는 또다시 실망이고 커다란 아픔이다. 직원들에게 갑질한 분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권차별 기준을 내세워 15년 족쇄로 한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는 뻔뻔한 인사까지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공직사회는 법이 우선인데 법을 마음대로 초월해서 내부 규정만 내세워 안 된다. 또 노조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핑계와 변명만 있을 뿐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른다.
나한테 줄 서봐 식입니다. 얼마 전 임기 말년에 소속 정당인을 임기제 사무관으로 특채하고도 정기 인사 외에 수시 인사는 대부분 비공개하여 일반 직원들은 알지도 못한다. 도지사의 보훈 인사에 따라 개방형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중앙에서 매년 3명씩 고시 신규 사무관을 받고 있어 자리가 줄고 있는데 근무 성적 평정 기간을 1년간 더 늘리고 경력 비율을 10% 더 낮추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웃기지도 않은 일이다. 발탁 승진 기준을 띄워놓았으면 누가 발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권리조차 비밀에 붙인다. 대다수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발탁 인사는 이후에 폐지되어야 한다. 일반직보다 2배 이상 많은 소방공무원들은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공지한다. 그러나 일반직은 공지하기는커녕 쉬쉬하고 있다. 인사팀장 공무에 2년간 승진 제한을 걸어놓고 막상 그 자리에 가니 2년도 채우지 않고 승진해서 나간다. 차라리 이마저 모르게 공지를 하지 말던가. 충남도가 더 이상 밀실 인사가 되지 않도록 바란다. 인사가 곧 만사이다. 원님 덕에 나팔 부는 사람들 안 돼. 상평 인사가 해법. 소수직이라고 무시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 역시 도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직에 대한 미래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충남도 인사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해 본다. 예, 여러분. 소속 정당인을 임기제 사무관으로 특채했다. 수시 인사는 대부분 비공개이다. 예, 참으로 어이없지요. 에, 자기 에, 선거를 노리는 포석인가요? 예,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용시. 예, 공무원 합격증 그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홍주인 뉴스가 대신 전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 임기제 사무관 특채 이것 때문에 오늘 밑밥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기제 사무관 특채라는 텍스트 에, 순간 몇 명의 인물들이 아, 떠오르는데요.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용시에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단지 기자의 사명감으로 폭넓게 깊게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의학교는 목민관이란 지역만 작을 뿐 실제 하는 일이나 권한은 작은 군주에 비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네, 그러한 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야 목민관들이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는 않겠지만요. 지역의 행정을 책임맡아 인사권과 재정권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공직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으로부터 딱 203년 전인 1818년 당시 귀양살이하던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들이 지침서를 남겼습니다. 48권이라는 방대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딱 세 가지. 예, 재물에 청렴해라. 세계 청렴해라. 지구에 청렴해라. 이 세 가지 청렴만 실천에 옮긴다면 훌륭한 목민관으로서의 잘못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 홍준희 뉴스 그러니께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지난 12월 14일 충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포한 투쟁사로 오늘 그러니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지지하고 충남도지사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부당한 소급금지 규정에 의한 15년 소급 불이익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부패 방지 및 국가 인권 위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인 승진제 안과 그 밖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불응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하나, 1년 더 실국장 줄서기를 위한 근무 평정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못하며 즉각 시정하라. 하나, 우리는 충남도지사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충남도청 공무원의 기본 인권을 지켜낼 것이다. 수고했어요.